네,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. 러시아의 한 리조트에 이글루로 만들어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.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인데요. 색다른 경험을 찾는 여행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커플방 1개, 8명 단체방 1개가 마련됐다고 합니다. 확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엔 아직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고 하네요. 온종일 눈밭에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도 모자라 하룻밤을 꼬박 눈 속에서 보내게 되는 건데 더위에 지쳤을 때 한 번쯤 생각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